Round one. 터치글라브. 자, 시작했습니다. 오, 야,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옵니다. 오. 야, 지금 베트남 관객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일단은 두 발로 복귀를 한 양 선수이고요. 지금 두 종두 선수가 좀 구멍이 크게 나왔어요. 충분한 것 같아요. 야, 지금 예. 쓸수록 주동주 선수한테 유리하거든요. 일단 안정적. 아, 스탠. 아, 스탠딩 선언인가요? 무슨 일이죠? 아니, 왜 스탠딩을 쓴 거죠? 지금? 풀마운트에서 스탠딩 선언은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일단 네, 아직 상황 파악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하면서 겨우 풀마운트를 잡았는데 오! 자, 들어갑니다. 시작부터 장 선수 굉장히 좀 결량됐습니다. 딥킥으로 거리 벌려 보이는 주동조 일단 압박을 하고 있죠. 자, 앞차기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주동조 선수입니다. 펜스 쪽으로 몰고 있죠. 이러면 또다시 거리를 좁히고 케이지 레슬링을 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이제는 또 보 한통 선수가 포지션을 반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자, 킥 타이밍에 오른손 좋았습니다. 주동조. 자, 1라운드 40초 정도 남아있는 상황. 아, 지금 전적만 보고 많은 분들께서 주동조 선수의 압승을 예상했는데 전적에 소금이 안됩니다. 지금 운영 굉장히 잘해주고 있죠. 보호한통 선수 1라운드 좀 잡아가고 있어요. 좀 힘들어가지고. 네. 자, 전적에 비해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보호한통. 이야, 미들킥에 펀치까지. 그렇게 1라운드 끝이 납니다. 아, 때문에 저. 자, 2라운드 시작합니다. 자, 과연 2라운드는 흐름이 어떻게 될지. 자, 라스트 라운드입니다. 쪽으로 몬 다음에 케이지 레슬링 노릴 것 같아요 지금. 자, 그렇죠. 테이크다운 노리나요? 그 라운드 가져갑니다. 자, 상체 세우죠. 이러면 파운딩 나옵니다. 주동조 큰 파운딩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정도 다시요. 아, 다시 끌어안았습니다 지금. 조금 더 파운딩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저렇게 파운딩. 자신의 무게를 많이 파운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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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운딩 들어왔습니다. 자, 피네시 나올 수 있어요. 들어왔습니다, 들어왔습니다. 아, 명중률이 살짝 아쉽습니다 지금. 오, 해머 피스트는 꽤 많이 들어갔죠. 자, 스트레이트에서 해머 피스트로 바꾸니까 좀 명중률이 좋아졌고요. 오, 들어왔습니다, 파운딩. 오, 오른손. 자, 그렇지. 이렇게 안정적으로 포지션 잡으면서 야금야금 파운딩으로 데미지 넣으면 돼요. 주동조 안바 노리죠. 안바. 자, 탭해야죠. 탭탭. 팔 부러집니다. 탭 안 치면. 기본 말하고 있습니다. 오, 아니 다 펴졌던 것 같은데 팔이. 자, 일단 주동조 선수 팔 아직 잡고 있어요. 자, 어깨가 지금 빠지려고 하고 있죠. 이러면은 에 어떻게 된 거죠? 지금 각도 때문에 안 보이고 있거든요 팔이. 근데 다 펴진 거 아닌가요 지금? 자, 일단 탈출에 성공합니다. 다시 테이크 다운. 그러면 좀 이제 힘줄이나 연골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덮여지면 이제 부러지거든요. 자, 지금 현장에서 베트남 관객분들이 응원을 하고 있지만
경기의 흐름 자체는 주동조 선수가 안정적인 컨트롤로 가져갔다고 봐도 무방하고요. 자, 다리 올리면서 스윕을 노리고 있죠 지금. 자, 라스트 10초. 아, 잠시만요. 자, 과연 판정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이변은 없었습니다. 예상대로 대한민국의 주동조 선수가 만장일치 판정으로 가져가고 이렇게 승률 100% 이어갑니다. 4연승에 성공한 주동조.